안녕하세요. 변리사 정우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글로벌 특허 전쟁과 이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디자인의 미래를 이제 묻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시간 반 정도, 2시간 이 정도에 소요되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충분한 저의 이야기와 저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되지만, 그러나 이제 저한테 허락된 시간은 30분입니다. 따라서 이 30분 동안 저는 몰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제 귀를 빌려주십시오. 일단 제가 여기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이 네 개의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이 중에서 1장, 2장, 3장에 대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이제 글로벌 모바일 산업의 어떤 변화와 동향,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했고요. 7페이지짜리 이게 있습니다. 특허 전쟁 드러남과 바라봄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이거 제가 열심히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또는 집에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이 시대의 변화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있어서의 여러 가지 쟁점들, 우리에게 텍스트로서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글로벌 특허 전쟁의 배경과 동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10분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요. 지식재산권은 특허, 디자인 특허,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 저작권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법률과 다른데요. 예컨대 어떤 지적인 거요. 어떤 지식에 관련된 거. 특허로 보자면 기술입니다. 이것과 법률과 경영,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를 빼면은 이 지식재산권을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특허라 하더라도 비즈니스가 없으면 특허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특허는 특허인데, 비즈니스가 있어야만 특허가 존재하고, 특허라는 그것의 목적은 그 비즈니스를 흥하게 하기 위함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세 가지 요소, 어떤 지적인 거, 기술, 그 다음에 법률, 경영,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경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특허 전쟁을 들어가 보기 이전에 어떤 경영이라든가 비즈니스 요소를 따져볼 수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초래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유럽에서는 현재 그리스의 어떤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의 어떤 금융 위기, 재정 위기가 지금 초래되고 있고요. 이것은 또한 이제 실물 경제의 위기, 또는 높은 실업률 등등 여러 가지 세계 경제의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글로벌 경제 위기 와중에 우리에게 이제 눈에 부시게 두드러진 상업적 성공을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애플이었죠. 그리고 2007년이었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등장하고 2010년 아이패드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바일 산업에서 급속한 변화, 새로운 시장이 열렸었죠. 이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허라는 권리, 특허도 좋아요. 그리고 디자인 특허도 좋아요. 제가 디자인 특허, 디자인권,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혼용합니다. 그것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권리를 침해하면 물건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판매할 수도 없죠. 그러나 글로벌 기업은 특허를 한 개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특허를 수만 개를 갖고 있죠. 그 수만 개의 특허 중에서 타인의 경쟁사의 특허 하나를 침해하면 예컨대 아이폰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갤럭시 S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제 특허의 위험성이 있죠. 특허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일반적으로
그 시장에는 어떤 산업이든 앞선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자를 뒤따르는 자가 있고요. 또 그 시장에서 전통적인 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산업에서 그 노키아는 그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죠. 확고한 그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와 3위를 놓고 모토로라나 삼성전자가 싸우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기업들은 그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특허도 많아요. 노키아 특허 굉장히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삼성전자, 모토로라, 또 LG전자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수만 개의 특허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특허 무기고에 특허를 차곡차곡 쌓아둘 뿐이죠. 왜 그러냐면 업계 1위든 2위든 3위든 그 선행주자들은 안정적인 경영을 하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려는 것인데 그러나 이 시장에서의 순위와 특허 권리를 갖고 있는 자의 순위가 뒤바뀌면 따라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특허 전쟁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후발주자, 선행기업이 있고 후발주자가 있다고 합시다. 후발주자는 그 혁신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선행주자가 오랫동안 축적한 그 특허에 비해서 이제 취약할 것이기 때문에 선행주자들은 먼저 그 특허 카드를 꺼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권 하나를 침해하면 그것이 갖는 그 판매금지, 비즈니스 영향이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9년이었습니다. 2009년 드디어 그 특허전쟁이, 글로벌 특허전쟁이 개시가 되는데요. 이제 업계의 제1위였던 노키아가 먼저 특허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자잘한 특허 소송들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굵직굵직한 거예요. 시장에서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노키아가 2009년에 애플을 상대로 이제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0건이 넘는 특허 침해를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애플도 노키아를 상대로 이제 맞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10년이었죠. 작년 3월에 대만의 HTC 알죠? 애플이 대만의 HTC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개시했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게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이제 애플의 공세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2010년 10월에 그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후로 한 반년이 흘렀어요. 반년이 흘러서 드디어 이제 올해 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그 특허 소송을 개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제 그 특허 소송이 이제 진행 중인데 사실 이 뒤에는 그 특허 소송의 핵심은 이제 애플로 보이지 않습니까? 애플이 다 싸우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싸우고 저쪽에서도 싸우고 그래서 마치 이제 애플이 이 특허 소송의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물론 뭐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모바일 산업에서의 시장은 천하 3분지계로 갈 것이다. 애플,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요 세 회사 간에 싸우는데요. 이 세 회사 간에는 이제 싸우지 않죠. 이제 소송을 했을 때 이익과 소송에 합의하거나 협약을 했을 때 반독점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 제조사들이 이제 싸우고 있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글로벌 기업 간의 특허 소송이 그 개시가 됐고요. 이 와중에 그 이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이 올해 이제 봄부터 개시가 된 것입니다. 이 소송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이제 그 최종 판결로 갈 것이냐, 끝까지 싸울 것이냐, 아니면 이제 적절한 시점에서 협상을 할 것이냐, 이제 나는 두 가지 갈래길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모바일 IT 분야에서는요 기술의 그 제품 수명이 짧습니다. 제품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이 소송을 해서 뭐 5년 8년 그 가는 사이에 이미 과거의 소송이 될 가능성이 커요. 따라서 그 이 소송의 끝까지 갈 실효성이 일반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의 승패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허권 한 건, 두 건 이거는 이제 그 올스톱 비즈니스가 올스톱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갖는 이제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 협상을 통해서 종결되는 것이 글로벌 기업의 이제 특허의 이제 일반적인 것이죠. 그리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설명을 한 건데요. 이게 좀 전에 설명한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준 그 7페이지짜리 핸드아웃에 다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글로벌 특허 전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이제 글로벌 특허 전쟁은 되게 역사적이고 흥미로운 소송인데요. 1차적으로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것은 첫째,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것이죠. 애국심을 자극합니다. 둘째, 애플이 충성도 높은 고객을 갖고 있죠. 따라서 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송이 흥미롭고요. 두 번째, 그 규모가 9개 국가, 우리나라, 일본, 호주, 미국,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이렇게 이제 9개 국가의 소송이 이제 많이 걸쳐 있습니다. 그 규모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변호사 소송 비용만 이제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이 그 쟁점이 되는 법적인 내용도 아주 역사적입니다. 아,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기술 특허 몇 개, 뭐 많으면 열 몇 개, 뭐 이거 가지고 그 글로벌 기업 간에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기술 특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쟁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디자인 특허, 상품 외관에 관한 권리, 그 상표권, 우리나라법으로 얘기하자면 부정경쟁 행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통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쟁점이 우리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참 좋습니다. 물론 당사자한테는 좀 당혹스러울지 몰라도 우리는 이것을 텍스트로 삼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떤 소송의 규모 또는 쟁점이 되는 내용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지만 또 흥미로운 것은 이 두 회사가 또 친하다는 것이죠. 그 애플은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입니다. 2011년 그 예상치로 보자면 아마 9조 원? 애플이 9조 원의 삼성전자 칩셋을 구입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밀접한 비즈니스 관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송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죠. 그리고 이 소송은 우리에게 텍스트로서 그렇습니다. 기업에 제가 이제 기업 담당자의 길을 묻는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이제 다분히 약간 선동적이고요. 기업 담당자라기보다는 이제 기업의 조직의 미래를 묻는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기술의 미래를 묻는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표준 특허의 미래를 묻는다. 그 내용은 7페이지짜리 자료에 있습니다. 삼성이 이 싸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이 싸움을 걸었죠. 따라서 이 소송이 왜 시작했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뭐 직관적으로는 애플에게 이제 크게 밀릴 것이 없다라고 뭐 볼 수도 있는 건데요. 그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유미한 이 시장에서 유미한 상대로 애플하고만 싸우고 있죠. 그러나 애플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토로라, HTC 그 안드로이드 진영과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 두 회사로 우리가 포커싱해서 이것만 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항상 1등 기업이 선행 기업이 혁신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눈부신 성공을 한 전통적인 기업이 그 오래된 그 유구한 세월에도 불구하고 퇴색하고 또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혁신은 후행 기업이 그 앞선 기업을 그 추격하고 뒤집고 이러면서 혁신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나 그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시장에서 지위를 차지하면요. 수많은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쟁은 치열해요. 그런데 특허는 굉장히 우월한 권리입니다. 법원은 권리자가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권리자가 권리를 갖고 있고 그런데 그 권리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침해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권리자를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게 법원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라는 권리를 많이 갖고 있으면 매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행 기업들은 앞선자들은 특허를 많이 쌓아둡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새로운 시장을 열거나 그 후발 주자들은 어떻습니까? 특허에 대한 리스크를 갖죠.
이제 물론 이제 이 특허가요. 쟤는 10건, 나는 2건 이게 이것이 아닙니다. 둘 다 특허는 충분히 많아요. 여기는 수만 건, 나는 수백 건 또는 수천 건 이 정도의 규모가 차이가 있는데요. 그 협상을 하는 게 이제 애플의 입장으로 돌아다 보면은 이제 협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그 특허의 문제가 다 해결되면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구축한 생태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렇습니다. 무릇 권리자와 권리자가 아닌 사람끼리 협상하는 건 어려워요. 특허권자는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협상을 하면 이 그 입장 차이가 크다는 거죠. 격차가 있다는 거죠. 간격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 싸우면 그 간격을 좁힐 수 있습니다. 싸우면 협상 테이블에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애플의 입장에서는 뭐 소송도 받지만 이 특허 소송을 통해서 특허로 초래되는 이제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있다고 봐야죠. 여러분이 그 나중에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소송은 삼성과 애플 간의 소송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애플은 안드로이드죠. 그 뒤에 배후에 구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글과 싸우고 있는 건데 그 구글과 싸우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제조사를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죠. 따라서 그 애플은 삼성, HTC, 모토로라 이 세 안드로이드 진영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요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권리만 들여다보면은요. 비즈니스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도 우리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허 분쟁에 휘말리는 것도 경영 전략일 수 있고 또 그 법적으로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유사하게 모방하듯이 하는 것도 경영 전략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 유사, 모방 이것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2007년, 다음에 2010년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새로운 시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그 제조사들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새로운 시장, 애플이 열어놓은 새로운 시장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는 시장에서 자기의 강점을 찾을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선택을 미뤘습니다. 선택을 미루면 미룰수록 애플은 더욱 그 열렬한 환호를 받고 시장에 자기의 그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09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조사들은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길이 있습니다. 아니,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길이 있습니다. 이건 사견입니다. 제 생각으로 삼성전자는 애플과 유사하게 가는 전략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애플이 열어놓은 시장에서 애플보다 더 빨리 가겠다. 이게 삼성전자의 전략인 것 같고요. LG전자의 전략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의 장점, 기술을 더욱더 강조하면서 시장을 열어가겠다라고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 3, 4분기 세계 1위를 점했습니다. LG전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자기 존재를 잃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 새로운 어떤 그것을 새롭게 창출하는 것도 전략이고 또 그것과 유사하게 가는 것도 전략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그렇습니다. 디자인 특허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여기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했는데요. 꼭 아니란 산의 전문가들 이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래요. 우리가 이제 경영 전략을 선택해서 이런 길로 갈 것이다라고 하면 그 위험성을 보고하고 위험성이 없도록 하는 게 그 이제 조직의 이제 일인데 우리가 이 소송이 발발한 4월에 발발했는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의 이제 임원들이 그렇죠 이렇게 불측의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았다. 이거 진주만 공수과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애플의 이제 디자인 특허나 여러 가지 특허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했다라는 거죠. 인식을 잘했으면 이제 한 달 두 달 그 이렇게 세 달 내에 잘 반응 이렇게 대응을 했었을 텐데 다 대응을 못했죠. 그 결과 삼성전자가 여러 곳에서 이제 밀렸습니다. 그 2010년 봄에 애플이 HTC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다음에 6개월 후에
모토롤라가 애플한테 싸울 준비할 틈도 안 주고 소송을 개시했습니다. 그 말은 곧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를 채택했을 때 애플과의 소송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숙명이었다. 따라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잘 준비하는 게 중요했었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변리사인데요. 전문가들도 기술 특허 어떤 전문가가 되면은 상표와 디자인을 잘 몰라요. 이게 이제 분업화가 심하다 보니까 자기가 저는 화학 변리사인데요. 전자 쪽 몰라요. 전자 쪽 변리사라 하더라도 저는 반도체에 좀 전문입니다. 이러면 소프트웨어를 잘 몰라요.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도 자기 영역으로 이렇게 파편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통찰을 잃습니다. 디자인 특허 모르는 것이죠. 디자인 특허의 중요성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물론 공부할 때는 압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강의하거나 또 강의를 듣거나 이러면 압니다. 그러나 실제 자기 일을 하는 경우에는 잘 모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어떤 우리가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서 좀 통찰할 필요가 있다. 뭐 한 분야 한 분야에만 집착하지는 말자. 여러 가지 전개 과정이 있었고요. 이 특허 전쟁을 바라보는 눈에서요.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이 갖는 의미는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일단 표준 특허에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 앞에 자료에 적혀 있고요.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저 이거 아주 훌륭하게 평가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자인 특허 문제가 되면 외관을 바꾸면 되지. 그거 무슨 실제 산업 매출을 올리고 뭐 이런 것에 큰 영향은 없지 않느냐. 설령 독일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탭 10.1을 이제 판매 금지 당해가지고 판매 못했다 하더라도 몇 개월 후에 여러분 아세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외관을 약간 바꿨어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출시하면 되지. 뭐가 큰 문제냐. 반면에 기술 특허를 침해하면 표준 특허 피할 수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동네 슈퍼에 있는 동네 슈퍼마켓끼리 싸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글로벌 기업 간의 소송인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기업 규모가 되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또 이 회사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근데 기술 특허를 침해한다는 것 가지고 또 도덕적으로 문제를 추궁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하여튼 인류사적으로 새로운 것이어야 돼요. 뭐 디자인 특허도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특허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술을 언어로 표현해요. 수많은 외국어로 번역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검색해가지고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국특허정보원이나 윕스처럼 그것을 잘 검색해서 알아낼 수 있게 전문가들이 노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정도의 규모에서 경쟁이 치열한데 위험한 특허가 발견이 되면 이제 피하려고 하죠. 이제 회피하려고 하거나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알면서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표준 특허? 표준 특허는 다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 특허를 침해한다고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디자인 특허는 어떻습니까? 이거 기술 내용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유사하지 않다라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재판이 되면은요, 법원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판단과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디자인의 어떤 유사성을 법원이 판단하는 관점은 소비자의 오인 혼동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또 판사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근데 기술 특허는 어찌 않습니까? 여러 기술 심리 간에 이제 도움도 받아야 되고요. 판사가 몰라요. 제가 이제 소송을 하는데, 고등법원 이제 소송이었는데 기술 내용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이제 막 하려고 하니까 부장판사님께서 이제 제 이야기 시작되기 전에 나 기술 내용 모르니까 쉽게 설명해. 전혀 모른다, 전혀. 이런 식으로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자기가 모르든 정의를 밝혀야 하는 게 판사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듣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공격은 이제 표준 특허, 무선 통신 기술, 이런 쪽에 이제 기술들이었고요. 기술 특허였습니다. 애플의 공격은 무엇이었습니까? 외관에 대한 권리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도 사용자 화면에 대한 소프트웨어입니다. 판사가 판단하기 쉬워요. 일단. 그러니까
쟁점만 놓고 보자면 삼성전자가 이제 약간 그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좌우간 여기 이제 많은 디자이너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특허, 이오 특허 소송은 우리들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이제 그 변호사 특허 변호사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약간 이제 그 뭐랄까 뭐 충격적인 어떤 걸로 받아들여요. 많은 변리사들도 국내나 해외나 이제 기술 중심이었기 때문에 디자인 특허의 위력을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가 그것은 이제 그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죠. 기술 특허 이제 그 기술 특허든 우리 디자인권이든 이 디자인 특허든 똑같은 권리이기 때문에 침해하면은요 그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면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고 유통하지 못합니다. 권리든 다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습니다. 기술 특허 좀 잘 모르니까 좀 있어 보이고 디자인 특허는 그게 무슨 특허냐라고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뭐 별거 있어 보이지 않고 어려운 거면 이건 되게 심오한 뜻이 있는 것처럼 하는 기술 중심주의적 사고 이 사고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공방인데요. 여기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둔 것입니다. 예, 이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디자인의 미래를 묻는다. 여기 좀 거칠고 약간 그 과격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디자인은 기술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만 하는가? 저는 제가 뭐 디자이너도 아니고요. 그 어떤 이쪽의 경영 컨설턴트는 아닌데 그 제가 얼마 전에 출간한 이제 특허 전쟁이라는 책에서도 디자인 부분 파트에서 그 가급적이면 디자인권의 위상과 의의를 올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허 이러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특허의 중요성은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상표권 아니면 이제 디자인권 등등 여러 가지 권리에 대해서는 특허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 많은 기업들을 만나봐도 특허는 이게 좀 중요한데 막 이러다가 디자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브랜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면은 해야죠. 이제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책에서 디자인 시프트다라고 이제 거친 영어를 썼는데 디자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기술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우리가 기술 중심주의로 나가면 상상력을 필 수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디자인이 먼저 앞서고 거기에 기술이 그 디자인의 요구를 따르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되어야 한다. 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밝힐 기회가 있으면 밝히겠습니다. 어쨌든 저의 이제 시종 일관된 입장은 창의성은 사람이 낳고 발명도 사람이 하며 디자인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간의 수공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 간의 관계, 디자인은 이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의 어떤 미래를 생각할 때 필수적으로 사람과 그 사람 간의 조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자,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제 이야기로 얘기하면 이제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마르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제 예언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 애플이 입증을 실천적으로 입증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 그렇습니다. 기술과 예술은 본질이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테크네라는 어떤 키라워에서의 어원에서도 그것은 곧 기술을 의미하고 예술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의 이제 시학에 적용을 했는데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내어 놓음 이것이 곧 그 시의 정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것이야말로 기술과 예술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레오나르 다빈치, 미켈란젤로는 뛰어난 예술가이자 또한 기술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산업사회에 들어서 불과 한 3,400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인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기술이 이제 예술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인류의 그 산업의 발전을 추동하는 근본적인 엔진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그러나 이제 기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닥달하죠. 디자이너가 있지 않습니까? 디자이너한테 이거 며칠까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해. 이 닥달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이죠.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 수십 년간 열심히 마치 그 마라톤을 100m 달리기 하듯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낙후된 기술을 그 혁신을 통해서 그 때로는 일본 기업을 제치고 때로는 미국 기업을 제치면서 산업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그렇지 않습니까? 경쟁에 아주 긴밀해집니다.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후행주자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 뭐 중국에 있는 기업들 목터까지 왔습니다. 기술의 격차는 굉장히 미미해졌습니다. 내가 오늘 기술 경쟁력을 갖고 좋은 기술을 보유했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어떤 명확한 지식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든 특허자를 통해서든 인식할 수도 있거니와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격차는 전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의 시기에 기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철학자가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그 애플과 스티브 잡스가 이제 실천적으로 입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격차가 아주 미비하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예술은 그 격차를 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 이제 세계 이제 1위가 됐죠. 그런데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어떤 매출 이익률은 애플이 삼성의 두 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또 미래에 예술과 기술이 통합되어야만 하고 여기에서 우리 디자인의 미래가 있고 디자인의 역할이 주목하고 괄목할 만하다라고 저는 이제 전망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시대의 변화는 저는 이제 삼성전자 애플의 특허 전쟁, 글로벌 특허 전쟁은 그 소송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변화를 표상한다. 이 시대의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편의상 제가 구분을 했는데요. 편의상 구분을 했지만 통합의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조사의 영역에서 소비자의 중심에 의해 통합,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하드웨어를 통합하는 것, 예술을 중심으로 기술과 통합하는, 그래서 높은 만족도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얘기합니다. IP 경영 전략입니다. 거기에는 특허가 있고 디자인 특허가 있고 브랜드도 있고 영업비밀과 여러 가지 계약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기업들을 만나면서 일단 문제가 우리나라는 이 사람의 문제가 심한데 좀 본격적으로 사람의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당한 이직과 낮은 만족도.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이거 대표이사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죠. IP 경영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특허 경영을 하자, 디자인 경영을 하자 이렇게 주창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실상 이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면 비용 문제로 보는 거죠.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많은 디자이너들이나 뭐 소프트웨어 전문가들, 뭐 저 같은 전문가들이 고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기 만족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저의 이제 일관적인 생각은요, 이제 사람이 창의성을 낳는다. 아까랑 같습니다. 임직원의 자기 만족도와 소속감을 향상시키고, 기술과 디자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데, 먼저 디자인이 앞서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디자인 특허, 디자인권 이런 결과가 아니라 디자인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시 자기 소속감을 고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디자인은 그 제품의 외관에 대한 권리로만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디자인은 아니죠. 물론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법이 보호하는 어떤 물품의 디자인은 외관에 관한 것, 이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꼭 제품 외관에 대해서 디자인을 국한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바로 기술 중심주의예요. 기술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이것만 네가 외관만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디자인은 어떤 기능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을 소비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또는 소비자가 어떤 경험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에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디자인이죠. 그러면 어떤 기술이 거기에 투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기술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과 이 기술 영역은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디자이너들은 이 특허에 대해서 이 기술 영역은 특허로 보호하고요. 디자인 영역은 이제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하게 되는데 이 디자인 영역에는 상품 외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특허 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될 때마다 디자이너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으면 이 디자인을 통해서 어떤 제품으로 구현되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곧 특허 영역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허 제도에 대해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디자인 중에서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게 있고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게 있고 특허법으로 보호되는 게 있는데 특허법은 기술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디자인에 의해서 기획되고 디자인에 의해서 파생된 기술적인 아이디어는 특허법으로 보호하고 공업적 창작물로서 이 반복 가능하게 계속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하는 게 원칙이고 그중에 예외적으로 어떤 예술적인 창작물로 보자면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저작권과 디자인 보호법의 어떤 형평을 봐서 디자인 보호법을 먼저 적용을 합니다. 디자인의 미래를 묻는다. 개인은 요거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국가의 지원 육성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스티브 잡스에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읽었어요. 주말에 이제 할 일 없어서 그 천 페이지짜리 책도 읽고 또 여러 책도 있는데요. 저는 스티브 잡스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 스티브 잡스의 친구들입니다. 스티브 잡스 그 괴팍하잖아요. 성격도 까다롭고 그 좀 또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예술을 해볼까? 우리가 이제 기술 여기만 있으면 자기 만족도가 좀 굉장히 낮거든요. 우리 한번 예술을 해볼까? 우리 스스로가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자기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자기 만족도로 올라가야만 우리가 더 멋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쓴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시종일관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 관점에서 그리고 기업의 인적 자원과 어떤 물적 자원, 어떤 조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 지식재산권 전체에 대해서 그런 분석과 이제 통찰을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저의 전문가로서의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낡은 생각과 싸우자.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